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망원시장의 여름 모자 사러 온 박준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추방하게 되면 당연하게 우려가 많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북한도 있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동맹국가도 있고 다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집단적 자유권 행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여론과 협의를 해갖고 철저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대비해서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건 국방부에서 검토해갖고 대비를 해야죠. 강력하게 제재 방향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무력을 들고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망원시장에서 만난 박준규 씨에게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 시작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네, 패전 후 일본을 지탱해온 평화헌법을 스스로 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일본의 기나긴 경기 침체가 극단적인 우경화로 치닫고 이것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국주의의 망령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웃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싸우고 졸고 툭하면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4539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세월호 사고 당사자였다면 이런 태도로 국정조사에 임했을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5057님. 조는 정도가 아니라 편하게 자는 수준이던데요. 네, 동영상을 보신 모양이로군요. 네, 오죽하니 옆에 사람이 깨웁니까?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은 우리는 빠졌지만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네. 8강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만나게 됐네요. 예, 네, 오늘 새벽에 이제 16강전 두 경기가 열렸는데요. 예. 독일은 알제리를 2대1로 이겼고 이 프랑스는 나이지리아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독일이랑 프랑스가 8강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경기가 바로 독일 알제리전이었습니다. 예. 네, 알제리가 한국하고 같은 H조에 속했던 팀이고 네. 한국을 4대2로 뭐 크게 꺾었던 팀인데요. 네.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요. 예. 알제리가 사실 지고도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 아, 네. 예, 그런 경기였고요. 정규 시간 동안은 90분 동안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연장 전반에 독일의 안드레 시를레가 선제골 넣고요. 또 메스트 웨질이 연장 후반에 세기골까지 넣었습니다. 알제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강력한 압박 축구를 하면서 전반에는 오히려 경기 내용으로는 우세한 경기였고요. 네. 날카로운 역습까지 선보였는데 사실 알제리가 오늘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라서요. 아, 예. 현재 이게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요. 라마단 기간 중이었구나. 네. 네. 해가 뜨는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는 뭐 이런 기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사실 밥을 못 먹고 뛴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아주 독실하기 때문에 아하. 감독이 그 지금은 외국에 나와 있는 기간이니까 밥을 먹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네. 그 종교적인 신념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밥 못 먹고 뛰었다 뭐 이런 전혀 그런 것은 느낄 수 없을 만큼 정말 투혼을 보여줬고요. 네.
연장 막판까지도 이제 0대2로 뭐 완전히 패배가 확정된 상황이었는데도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기어이 만회 골까지 넣는 아주 끈질긴 경기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뭐 나이지리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고, 과거에 독일과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세 번 만나서 1승 1무 1패 팽팽한데 이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 양궁 대표팀이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겠죠? 예, 뭐 북한 양궁팀이 이제 9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 게임 앞두고 8월 초부터 인천에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뭐 북한과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는 전지훈련은 사실 아니고, 네. 이 OCA 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와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가 이 저개발국을 초청해서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 양궁에서는 북한이 여기에 따라서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1차로 중국 전지훈련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국하고 합동훈련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실각은 7시 16분이 막 되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지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을 지나는 5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주의하셔야겠고요. 양재대로 둔촌동 쪽으로 삼성의료원과 수선화대목 사이 3, 4차로에는 적재물이 있다는 제보 들어왔습니다. 부근으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정체가 그리 길어지진 않고 있고요. 이제는 전반적으로 1시간 전과 비슷한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좌 일대,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고, 인천 쪽으로는 서인천 부근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여전히 견인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목포 쪽으로도 역시 금천 부근에서만 답답합니다. 강지원의 출발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정도전이 종영이 됐죠. 많은 명장면을 남긴 드라마였는데요. 마지막 회에서는 시청률이 19.0%, 동시간대 1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0, 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장르로 여겨졌던 사극 드라마가 아주 국민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는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정도전을 집필한 정현민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방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소감이 어떠세요?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보람되십니까? 시원섭섭합니다. 시원섭섭합니다. 예, 예. 예. 한 1년쯤 더 하셔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시청률은 19.0%로 이제 동시간대 1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분들은 이게 좀 이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게 되죠. 아무래도 시청률에 많은 관심을 두죠. 네. 그런데 이렇게 동시간대 1등 했다 그러면 기분은 좋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이 정도는 드라마가 말이죠. 이 CD가 이 북한 쪽에도 들어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저도 중간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역성혁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북한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 보고, 네. 예, 저도 상당히 좀 재미있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그 아주 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민본의 대업을 뭐 일으켜야 된다고. 그렇죠? 네네. 그 원래 정도전 생각입니까? 우리 작가님 생각입니까? 원래 정도전 선생님의 네. 정치 철학이 네. 민본이고요. 네. 원래 유학자들이 네. 민본이라는 가치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특히 정도전 선생이 예. 그 부분을 좀 더 아주 근본주의자에 가깝게 민본을 많이 외쳤죠. 그러니까 민본이라는 용어는 전부터 사실 있긴 있는 용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개국의 정신으로 아주 민본을 네. 드러내신 분이시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저 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도 봤는데 그 이방원을 살해할 수 있는데 안 살해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그걸 후회를 한다고 할까? 네. 거꾸로 당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전의 그 순간적인 판단입니까? 이분의 원래 성격이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정도전 선생님의 어떤 삼봉집 같은 데를 보면 네네.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본인은 좀 성격이 모가났다. 모가났다? 네. 이런 좀 약간 좀 본인을 조금 이제 본인의 성격의 어떤 단점을 네. 자인하는 그런 대목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에서 정도전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예. 나름 크게 이분의 성격을 규정했던 부분 분은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으로 예. 읽으셨어요? 예, 아.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은 사실 여린데 아. 표현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좀 강하게만 드러나는 네. 그런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여린 혁명가로 네. 좀 처음에 제가 그렇게 캐릭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셨군요. 네네. 아 예. 그래서 이 방언을 못 주겠네. 예, 그렇습니다. 진정 괴물이 되었었다면. 괴물. 괴물이 예, 표현 나오대요. 예, 예. 이방원을 죽였었겠죠. 네. 하지만 결국은 죽이지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위대하기만 보일 수 있는 정도전이라는 분을 결국은 어떤 인간적인 한계 내지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네. 예, 그런 분으로 좀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 정도전이 처음에 꿈꿔 왔던 그 재상 정치랄까 그 여러 가지가 이 조선 500년을 지탱해 온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왕권이냐 신권이냐는 예. 조선왕조 500년을 관통했던 어떤 두 가지의 예. 어떤 대립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예, 그 중에서 결국은 왕권으로 상징되는 이방원 쪽이 1차전에서 승리를 했지만 또 그 이후에 뭐 그 이후 역사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때로는 신권이 더 우위를 점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계속 500년의 어떤 정치의 큰 흐름을 흐름의 한 축 을 네. 분명히 규정했던 분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정도전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하면 이게 인기가 없지 않을까 아니면 또는 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사실 조금 쉬운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극화하기에는 네네. 일단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화해서 주인공으로 삼기에는 네. 선비지 않습니까? 선비지. 뭐 칼을 쓰는 무장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임금 같은 분들이 그동안은 사극의 주인공을 많이 그렇죠. 맡아왔죠. 뭐 이성계라든가 예, 예. 이방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예, 예. 태종 예, 예. 이런 분들이 아주 뭐 주연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리 강병택 감독하고도 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네. 뭐냐면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그 영웅 판타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사실은 영웅이란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그런 분들을 많이 조명해 왔으니까 네. 이제는 또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을 또 발굴해서 네. 새로운 어떤 위인상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정도전을 보는 과정에서 그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오버랩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셨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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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뭐 혹자들께서는 네, 네. 좀 의도한 것이 아니냐 네. 예,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의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내공이 많은 작가는 아닙니다. 그냥 다만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그 초반에 연구를 좀 할 때 예. 이분의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네. 굳이 제가 막 무리해서 오버랩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뭔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느끼시겠다라는 감이 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네. 그랬냐면 네. 그때 고려 말이라는 사회가 대단히 부의 양극화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이 여말선초와 같은 그런 난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분명히 그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 면 예. 뭔가 시청자분들이나 현대의 위정자들께서 뭔가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사유할 지점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 우리 이 정현민 작가님께서 정도전을 통해서 방송을 하시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민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인들끼리 권력을 즐기고 쟁탈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인터뷰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받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좀 외람됩니다만 네. 저는 정치 드라마를 쓴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현실 정치를 어떻게 보면 평가하거나 내지는 이제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작가분을 이렇게 예. 만나기 어려운 기 때문에 만날 기회를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저는 이
다만 좀 한 가지 우려했던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드라마라는 게 갈등을 따라가는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네. 자칫 잘못하면은 현대 시청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네. 냉소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드라마를 통해서 더 확대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중간중간에 좀 목적의식적으로 정치의 어떤 가치라든지 정치의 필요성을 좀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아, 그중에 하나가 포은 정몽주가 이성계에게 얘기하는 네. 힘없는 백성이 기댈 곳은 미우나 고우나 정치뿐이다. 이런 대사들은 사실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예.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길 원하는 것이지 네.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역시 정치는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 우리 현민 작가님께서는 국회 보좌관을 지내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오래 하셨어요? 햇수로 10년 했습니다. 10년씩은 하셨어요? 예. 와. 그거 언제쯤입니까? 그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최근까지네요, 그러면. 몇 년 전까지. 네네.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런 그 국회 보좌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직접 목격하시고. 네. 또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그게 이번에 정도전이 작품 쓰시는데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 뭐 네. 인물을 좀 정치인답게 묘사한다거나 뭐 네. 대사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네.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은 네. 제가 국회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정치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 자신이.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현실 정치의 공간은 사실은 주의와 주장이 부딪히는 곳이더라고요. 선과 악으로 좀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모호한 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이 정도전이 정치 사극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치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기존의 주인공은 선, 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단순한 악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 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던 이인임이라는 캐릭터가 네. 물론 부패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나름의 국가관과 진정성을 가진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네. 정도전의 주의와 이인임의 주의가 충돌하는 네. 예, 그런 식의 드라마를 좀 끌고 가고 싶었는데 그런 드라마를 세팅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그런 경험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걸 보면 딱 선과 악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때로는 참 모호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현실 정치에서 야, 저 사람이 이인임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정치인 있으세요? 어떤 특정한 분을 생각하진 않았고요. 네. 그냥 선수가 많은 중진 의원님들 계시죠? 예, 있죠. 예, 그분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있으세요. 아, 그 나타나요? 예, 친절하시고 화 잘 안 내시고. 그런데 예, 실제로 이인님이 그렇잖아요. 드라마 안에서 그다음에 좀 존댓말도 많이 쓰시고 네.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웃어 넘기시고. 이런 어떤 그 좀 노련한 노련한 다선 의원들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빌려왔습니다. 네. 네. 그런 양반들을 보면 저 이인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성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사실 어떤 제가 이 한때는 국회라는 곳이 직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타지 같은 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 네 가까이서 잘, 지켜보니까. 잘 아시니까. 네, 예, 그래서 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이렇게 대입시키기보다는 네. 어떤 좀 그룹의 특성들을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아, 예를 네. 들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상과 패기만만한 어떻게 보면 정치 풋내기의 느낌을 예. 초반에 주었었고요. 처음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인임한테 당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네, 네. 예, 그런. 나중에는 뭐 대단해지던데요. 예,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싶었고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참모들이 원하는 진정한 리더상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할 때 꼭 모시고 싶었던 스타일의 의원님. 네. 예를 들어 스텝을 참모를 믿고 완벽하게 맡겨줄 수 있는 예. 리더. 보좌관 입장에서는 그런 의원님이 참 좋잖아요. 저는 정말 지도자들은 예.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믿고 맡겨야죠. 예, 특히 그 보좌관의 전문 분야 같은 예. 것들은 믿고 맡겨야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뭐, 예.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참모를 믿고 맡기는 어떤 바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지도자상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투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 캐스팅할 때 관여하셨어요?
감독이 의향을 물어오면 아. 예, 의견을 물어오면 대답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의원이셨구나. 그 조금 전에 이성계 말씀하셨지만 그 유동구 씨는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예, 저도 정말 이번에 사실은 유동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연기의 신들이라고 이제 시청자들이 그렇게 뭐 사극 어벤져스다 뭐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네.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대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기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정말 그런 훌륭한 배우분들과 작업하는 네. 좀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경향의 말씀이시고요. 정말 연기들도 잘했고 또 작품의 내용도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집필하시는 동안에 무슨 특별히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 정통 사극이 최근에 조금 침체를 겪었다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인급에 가까운 저한테 이제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길 때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건 그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내는 수신료로 만드는 네네. 어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주 제작사가 만드는 일반적인 상업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통 사극을 또 지향하는 것이고 해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되겠다. 보통 드라마라고 하면 재미와 감동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네. 역사적 교양을 주고 싶었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을 참 지켜나가면서 드라마적인 전개를 해나간다는 것이 막상 해보니까 쉽지는 않았고요. 그 실력이시죠. 네, 하지만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초심을 지킨 것 같아서 네. 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지금 정현민 작가님께서는 사극은 이게 처음이라고.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근데 그 전에 드라마는 몇 개 쓰신 적이 있으셨나요? 예, 뭐 단막도 하고요. 네. 아침 드라마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아침 드라마 사랑아 사랑을 하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프레지던트라는 미니 시리즈를 잠시 아, 예, 네.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이번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극에 이렇게 도전하시게 됐을까? 예. 실례 말씀이자면 참, 처음에 사극을 크시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용감했던 거예요. 몰라서 용감했다. 근데 지금도 좀 생각이 나는 게 첫 대본 1회 첫 장을 쓰는데 네. 하루 종일 지문 한 줄을 못 썼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간인지는 떠오르는데 그 용어를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쓰는 걸 중단하고 네. 기존에 선배 작가님들이 쓰셨던 대본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대본의 용어들을 다시 배워나가고 네. 그 공간이 회랑이었어요. 회랑. 회랑. 예, 근데 제가 회랑이라는 단어도 몰랐던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좀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 이 못다 하신 말씀이 혹시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그런 거 작가는 작품 끝내고 나면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직 사실 좀 끝났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나실 정도예요. 네. 네. 아직은 거의 다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준비했던 것들을. 예.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러면 뭐 아주 흐뭇하시겠네요. 지금 또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단 한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요. 네, 네. 예, 이제 차기작은 한 가을부터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사극으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물론 사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작사하고도 또 협의를 해봐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극이나 정치 사극은 네. 차기작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복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예. 연장선상에서 예, 예, 그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예, 예.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아. 이것이 완전히 저한테 비워질 때까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 예, 예. 비워질 때까지 예, 그때까지는 좀 현대극이나 시대극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바꿔보이고 싶으신가 봐요. 네네. 네. 현재 뭐 교습 중인 데는 아직 없으시고요. 아,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예. 오늘은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어디 예정된 데라면 예, 예. 방송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송사들. 예, 내년 하반기나 뭐 하여튼 KBS에서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KBS에서? 예, 예, 예. 사극은 아닌 것으로. 가급적이면 저는 사극을 하지 않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에 성공적으로 정도전 사극 마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인사 받으시기 바쁘시죠? 예, 좀 그렇습니다. 좋으시겠네. 앞으로 또 이 계속 드라마 작가로서 활동을 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제는 이미 그죠? 사실 그동안은 제가 국회 보좌관 말고 예, 소위 얘기하는 월급쟁이로 살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제 작가의 삶을 걸으면서 제가 작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갖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작가라고 불러주면 괜히 좀 불편하고 이랬었는데 네. 이 작품을 하면서 아,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작가가 되었구나. 네. 이 작품이 저를 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예. 당분간은 계속 좀 드라마 작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찾아주는 데만 있다면. 아이고 예. 뭐 그러시겠네요. 정말 이제 비로소 작가가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전의 작가 정현민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바로, 정혜민 작가와 아주 유익한 이야기 나누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이 있었죠.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싸우고 졸고 툭하면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요.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싸우고 졸고 툭하면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4472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일 크게 실망했지만 남은 국정조사 일정은 똑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8652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정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인사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벌써부터 네임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미니 총선으로 불리우는 730 재보궐선거가 목전에 다다라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여론조사 전문가이시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바쁘시죠? 네. 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또 더 바쁘신 거예요. 그죠? 네.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건실한 편이었는데 지난 두 번의 이 국무총리 낙마 이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인사 문제는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이 세월호 사고는 물론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정부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야기됐던 하나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렇지만 이 일련의 어떤 인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지방선거 전후를 지나면서 대통령에게 이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뭐 대통령이 직접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갤럽의 지방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에서 네. 인사를 잘못했다라는 것은 전체 부정평가 이유 중에 5%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네. 지방선거 이후에 인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전체 부정평가 20%로 아, 급증했고요. 네네. 바로 지난주 조사입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전국 1007명 휴대폰 RDD 조사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급기야 부정평가하는 응답자의 10명 중 4명 정도인 40%? 38%가 38%. 와. 인사를 잘못했다. 네.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등용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은 이 취임 이래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을
조금 그 이 순탄치 않게 출발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 문제였습니다. 인수인데요. 아 맞습니다. 2013년 예. 취임 직전 1월부터 인수위에서의 조각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 인사 문제로 네, 네. 고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때도 왜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용준 예. 전 헌법재판소장과 관련된 예.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출범 직후에도 바로 이 대변인 관련되는 어떤 네. 인사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창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을 지지율을 견인했던 것은 이 긍정평가 요인이 상당히 부각됐던 이유였습니다. 예. 바로 대북 정책과 이 외교안보, 글로벌 외교가. 네. 그리고 해외. 그렇습니다. 네. 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 지난해 연말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이 철도 노조 파업. 파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년에 이 외교안보를 다시 극 외교안보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직전만 하더라도 3월 말 바로 이 외교 관련되는 행보 등을 통해서 또 대북 정책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바로 1년의 희소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높아졌지만 바로 세월호의 1단계와 인사 문제의 2단계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40% 초반까지 곤두박질 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원 국무총리가 유임 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면 예. 이 정홍원 총리의 그 인물 됨됨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이런 인사 과정을 유임으로 다시 이 결정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이 26일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24일과 25일 예. 각각 그 날짜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47%에서 25일은 46%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26일 유임 결정이 있는 날 네. 조사된 분을 보면 네. 이 48%로 부정평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긍정평가는 42%로 하향하는 네. 바로 정홍원 총리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도 유임하게 되는 그 결정 배경이 다시 한번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홍원 총리 개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나쁜 평가는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입니다. 30일 바로 The Opinion이 실시했던 전국 800명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데요. 자,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론 분열과 국정 공백을 막는 적절한 선택이라는 응답은 41.6%. 예. 세월호 책임 회피 부적절한 선택이 53%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기는 했지만 높았는데 보수 지지층에서는 70.2%로 찬성했고요. 예. 5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53.5%, 예. 60대 이상에서는 69.5%로 적절한 선택이라는 옹호의 의견도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야기인데 이 당의 지지율도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어떻게 지냈나요?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40대의 야성권 성향이 강해졌던 반면에 바로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오롯이 네. 대통령의 부정평가로만 반영되었지 이 정당의 지지율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큰 모습을 영향이 없다. 보여줬습니다. 아, 예.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지난달이 되겠죠. 예. 27일까지 실시했던 전국 2500명의 자동응답. 유무선 RDD 조사 결과를 보면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이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39.4%. 예. 새정치 민주연합은 31.8%로 대체적인 8에서 10여 %포인트의 두 정당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사 문제만큼은 오롯이 예. 고스란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거 구분할 줄 아신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사 문제는 보다 더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정이 그렇죠.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레임덕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 레임덕 현상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 좀 더 있어야 나타날
날지 여부 앞으로 지지율 변동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레임덕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예, 예. 레임덕은 우리 강진 행정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절름거리는 바로 오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제대로 행동, 행봉, 걸음걸이를 걷지 못하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임기 후반에 일어난다는 점. 그렇죠. 예.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마비 상태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주도권마저도 상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왜냐하면 아니다. 임기 2년 차고 네, 특히 네. 대통령의 많은 부정평가가 주로 인사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집권 여당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볼 때 레임덕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대체적으로 임기 4년 말 정도부터 네. 5년 초 사이에 사기 대권 후보가 강력히 대두되는 시점, 부각되는 네. 시점에 네. 바로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 거기에서도 탈락하거나 또는 아니면 뭐 비난 여론이 심해지거나라고 할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느냐 그게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7월 첫째, 둘째 주까지는 예. 바로 이러한 인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아.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인사 문제가 대통령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예. 단기간 내에 발견되지 않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덕성 문제되고 있는 인사 논란들 등도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 에는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어떤 부정적으로 이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게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시진핑 중국 주석이 1박 2일 일정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짧게만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은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평가될 수 있는 건 경제적인 부분과 예. 바로 대북 관계이거든요. 3일과 4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면서 이 북한 관계의 개선 그리고 중국의 상당한 어떤 경제교류 활성화 등이 긍정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진다면 소폭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사 문제를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긍정 요인을 좀 더 빨리 네. 그리고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청문회하고 이게 시간이 오버랩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여론이 지금은 인사 문제에 너무 꽂혀 있었어요. 너무 꽂혀 있어요. 아,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까닭은 이제 딱 한 달 남았죠. 730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네. 이 선거를 앞두고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이신데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집권 여당에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예. 큰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몇몇 곳의 총선이 아니라 미니 총선이라는 것이죠. 미니 총선이죠. 2002년 8월에 13곳의 총선 이후로는 가장 많은 곳에서의 총선입니다. 그 지역도 이렇게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 바로 이곳에서 차출되었던 이 지역구에서 중요 지역구에서 차출되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바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예. 상당수 낙선한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바로 이 지역을 현재 상태로서는 147석만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얼마만큼 여기에서 수성하느냐가 향후에 국정 안정에도 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이슈가 예. 현안이 이 정권 심판이 될 경우에 과연 대통령이 지지율을 얼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 네. 과연 세월호 사고 이전 정도의 50대 초반 55%의 국정 안정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지율로 가느냐. 아니면 45% 이하로 내려가서 상당히 이 정권 견제론. 이 정권 심판론이 솔깃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냐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이제 지역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몇몇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미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분들도 있고 아직 대진표가 짜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저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올드보이들이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진, 새로운 인물들이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까? 어떤 전략을 써야 각 당이 유리할까요? 정당마다 속사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낮을 것으로 이제 보죠. 그렇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다 낮았죠. 재보궐선거 대체적으로 30%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는 말 그대로 여름 성수기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말 그대로 예. 극초성수기라고 그렇죠. 불리는데요. 딱 그 휴가 기간인데. 한 가지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2006년 7월 26일 비슷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때 치러졌던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예측할 수 있으십니까? 뭐 한 20, 30% 나왔나요? 24.8%. 24.8%. 아. 유권자의 한 4분의 1 정도 4명 중 1명만이 투표하는 이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네. 조직에 관한 인지도. 조직. 인지도가 인지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에서 네. 야권으로서는 20, 30대의 투표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인지도가 높은 말 그대로 일종의 중진 잠룡 후보론이 네.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네. 여권으로서는 이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이 전당대회까지 치르고 난 이후에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네. 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지도도 좀 나름대로 높으면서 조직을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으로서 오히려 조금 더 셈법이 네. 복잡해지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새누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겠네요. 게다가 7.14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궁금해져요. 그렇습니다. 바로 7.14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영향 또 재보궐선거 결과가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본인의 성과로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도 이 재보궐 공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정치개혁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재보궐선거도 평상시의 선거와 똑같이 나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저 잔머리 굴려가지고 말이죠. 이번에 어떻게 누구하고 누구하고 붙으면 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한 표가 아쉬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강 기자님. 우리 네. 저희들이 이제 매니페스토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지금도 들끓고 있는 국민 여론은 왜 보궐선거를 네. 만들었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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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많은 비용들은 누가 감당을 누가 하는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거공학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지역 구민과의 약속 끝까지 이 지역에서 지역 일꾼으로 일하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선거에서만이 아니고 이런 작은 선거에서부터 정책 선거를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상향식 공천을 하고 그런 것도 다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이거 무슨 잔머리 정치하고 말이죠, 머리 싸움하고 말이죠.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조금만 그래도 또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일종의 빅5 지역이 될 텐데요. 네. 바로 지방선거의 단체장으로 차출되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수원병 팔달입니다. 예, 예. 대전 대덕 충북 충주가 되겠습니다. 아, 예. 자, 지금 보면 15곳 지역 중에서 이미 이 지역구들의 6곳은 야권 의원들의 지역구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9곳은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해운대 기장갑과 울산을 제외하면 7곳이 이 수도권과 그다음에 중정권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원내 가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빅5 지역에서 3곳 이상은 그렇죠.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네. 바로 이 빅5 지역은 단순히 보궐선거가 아니라 향후 전국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는 네. 중요한 지역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회 과반수가 위협받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하여튼 우리 이 정치가 좀 대화의 정치가 되고 협상의 정치가 되려고 한다면 선거 때부터 좀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죠. 이거 국민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작게만 말씀드리면 정말 이 선거를 치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망가가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네. 굉장히 활발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것을 말 그대로 선거의 네. 근간으로 삼아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유, 이렇게 진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여론 조사 전문가이시죠.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께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싸우고 졸고 툭하면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께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하시는 이런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가 9932번님. 9932번님 되시는 분들, 부시는 분께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신동의 작가 황순명, 강혜은, 그리고 진행의 강재현이었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